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국토수토리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모하였습니다. 저희 대전 대덕구에서는 늘 우암 전국 100일장이 열립니다. 작년에 24회에서는 동충당 공원에서 전국에 있는 시인과 시인 지망생들이 모여서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100일장 뿐만 아니라 선비체험이라든가 가운쓰기, 공예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동충당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우암 100일장이 열렸던 동충당 공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 동충당 종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100일장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우암 100일장이 어떻게 열려야 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온라인으로 우암 100일장을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제로는 가족과 코로나19가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100일장에는 시문과 시문에 해당되는 운문과 수필에 해당되는 산문 두 가지 분야로 써서 내시면 됩니다. 동구문화원에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100일장이지만 전국에 있는 많은 시인 지망생들이 모여서 좋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작년에는 동충당 공원으로 100일장을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아빠는 운문을 지망하였고 저는 산문을 썼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시인이 되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100일장을 하는 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